그동안 이제 부정선거 문제를 아주 꾸준하게 실정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분석해온 그런 파트너스 HSTV님을 모시고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어떤 계기로 이 선거 문제를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까? 이게 사실 저도 뭐 지방선거가 있은 다음에 이제 4.15 총선이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그 전에 민심이 조국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여권에서 야권으로 많이 돌아온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조국이 행한 일이 완벽하게 내로남불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조국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경제도 안 좋아졌고 많은 분들이 이 민주당 정권을 욕을 하고 있는데 투표 결과는 굉장히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180석이다. 그리고 뭐 출구서 조사 나왔는데도 뭐 방송 3사가 다 똑같았거든요. 173석에서부터 190석까지 막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아니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보면서 저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냥 개표 방송도 안 보고 그냥 그날은 그냥 잠을 청했던 그런 날이었는데 다음 날 일어나니까 그 180석이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근데 며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 통계 결과를 봤는데 이 사전투표율을 누가 이렇게 조금 조금씩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다 13%씩 높은 거예요. 당일보다 사전에서 항상 어느 지역구든 다 높게 나오니까 야 이거 이상하다 그렇게 지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각자 이제 분석했던 결과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올라오고 저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는 조작이 아니고서야 할 수가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저도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 20년, 17년, 18년 돼가는데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뭐 2학년 때 배우는 확률과 통계만 배우더라도 뭐 표준 편차라든가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만 좀 알고 있어도 이런 결과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를 솔직히 고등교육만 받은 사람들이라면 알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나온 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정상이다라고 하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트너스 이제 HSTV님이 분석한 것 가운데 특히 이제 뭐 울산시, 인천시, 대구시, 부산시장 선거 분석 결과 또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구청장 분석 결과 이런 것은 뭐 공병호 TV에서도 한 번 더 소개할 정도로 인상적이었는데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60% 정도를 권영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엄청 조작을 했더군요. 그래서 뭐 한 12% 정도 올렸으니까 합치면 한 24% 정도인데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대구시장은 뭐 당일 투표가 워낙 그냥 미래통합당 후보가 이겨가지고 야, 그래 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제 홍성대 씨가 쓴 수학정석을 우리 세대는 많이 봤는데 그 수학정석만 조금만 이렇게 보더라도 그걸 다 알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그걸 무시하고 없애고 이런 걸 보니까 참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떤 정도의 어려움을 겪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걱정을 하시죠? 네, 저도 이제 제가 지금 결혼한 지 한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결혼을 한 달 되셨구나.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들고는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그 나오고 나면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죠. 뭐 자기 당대는 뭐 그렇게 뭐 그런데. 근데 이렇게 이제 선거가 선거를 이제 이렇게 뭐 훔치는 식으로 계속되면은 제가 뭐 늘 방송에도 강조하다시피 세상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악이 많이 있는데 공동체 차원에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악 중에 최고봉이 선거를 훔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종류의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악들은 다 사소한 거죠. 다른 악들은 뭐 별거 아니면 돈을 해먹거나 뭐 몇천억 해먹거나 뭐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참 이 대한민국의 앞날이 너무너무 내가 볼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운데 야당도 저 모양이니까 야당도 전혀 의지가 없고 하니까 결국 이제 국민들이
저항권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뭐 이제 지금은 그렇게 여의치 않은 실정이고 참 문제가 많네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자식이 탄생하면 더 이제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죠. 애를 낳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문제부터. 지금 이제 저도 자녀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 미래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조금 뭐 박사님 말씀처럼 조금 무서운 세상이 좀 돼가는 것 같아요. 온라인 판매를 하지만은 온라인 판매를 하게 되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고객들이 이상한 후기를 다는 게 제일 두렵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 선거 자체도 사실상 국민들의 피드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다. 뭐 정치를 잘하면 국민들이 표를 다시 주는 거고 못하면 다시 재선에 성공을 하는 건데 이건 선거를 부정으로 치른다라고 하면 이게 국민들한테 후기를 제대로 받을 거에 대한 그런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정치를 운영을 해도 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원하는 거하고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정책이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아주 정확한 지적인데 그 정치가 정치에만 머물지 않고 정치가 일종의 상부 질서이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 거짓이라든지 조작이라든지 그다음에 음모, 모함 이런 거가 그냥 삶의 한 방식처럼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사회가 유지가 되기가 힘들 거죠. 그냥 사람들이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그 구소련 체제 하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인간성이 많이 바뀐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가 일어나겠죠. 그죠?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좀 정직하고 뭐 이런 거가 생활화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대한민국에서 참 이렇게 어렵게 해서 민주화를 통해서 이제 민주주의를 만들어 놨는데 그 권력을 이제 훔치는 일들이 선거를 통해서 이제 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것을 스스로 고칠 그런 전망이라는 것이 낮게 보이기 때문에 이번 3구 대선은 4.15 총선하고 비교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런데 참 박사님께서도 많이 예측을 하셨지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너무나도 그 예측했던 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채널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이준석의 유일한 목표가 이 단일화를 막는 걸로 보인다. 그런데 정말 그 얘기를 계속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로 그냥 그대로 일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대로. 그러니까 오로지 남은 일은 단일화를 막는 거. 그거 하나만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왔고 지금 일단은 단일화가 불씨가 남아있다라고는 하는데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의 짜여진 판대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예, 여론조사 뭐 같은 경우도 지금 비슷하게 나오기 시작을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저도 이제 그 이제 생업을 이 굉장히 바쁘신 분들은 그냥 순간순간 사안을 보지만 뭐 이 문제를 2년 이렇게 꾸준하게 들여다본 사람들은 어떤 추세선이라든지 그런 추세 속에서 한 특이한 사건 같은 걸 주목하게 되는데 거의 아주 잘 짜여진 연극, 잘 기획된 쇼 이런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움직이고 단일화 이슈가 그렇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그 여당의 주요 책임자들의 발언이 그렇게 움직이고 이제 그런 것을 하나씩 조합을 해가지고 퍼즐을 맞춰보게 되면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벌써 보니까